돈 천만 원이 필요했던 리노가 보석상을 털겠다며 개조한 르노의 클리오를 몰고 친한 동생 캉텐과 함께 돌진합니다. 그런데 과한 튜닝 때문인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벽을 4개나 뚫어버립니다. 안전벨트마저 풀리지 않아 잡히고 말았습니다. 리노의 진가를 알아본 마약 전담반의 샤라스. 마약쟁이들에 비해 너무 약한 차량을 가지고 있었던 샤라스는 리노에게 경찰차들을 정비하고 튜닝하는 것으로 수감 생활을 대신하자고 제안합니다. 총을 쏘더니 부스터까지 작동시키는 마약범. 그런 마약상을 아레스키가 끝장내 버립니다. 샤라스는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아레스키가 찜찜했습니다. 아껴뒀던 에마에 리노를 태우고 차고로 이동해선 마약상들의 차에서 발견한 분사 전환기를 보여줍니다. 샤라스는 리노의 동생 캉탱이 마약범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캉탱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고 마약범들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우자동차 레주의 사이드 미러를 지나갔더니 캉탱이 있습니다. 서프리즈. 리노, passe-moi ton numéro, je t'appelle. 그런데 캉탱은 딱 봐도 이상한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때마침 샤라스가 등장했고 아레스키와 마르크도 도착했습니다. 아레스키가 샤라스를 죽였습니다. 캉탱의 말대로 리노가 홀로 도망을 갑니다. 정신없던 리노가 총을 들고 주유소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빌리는데 하필 현장에 경찰들이 있었고 꼼짝없이 잡히고 맙니다. 그 사이 마약범들이 샤라스의 차에 불을 지르고 온 시체도 처리합니다. 메카노 샤라스, 응? 네, 샤라스, c'est Bruno. m'a amené ton mécano. Il était armé, rappelle-moi. Ouais. Vous m'appelez Julia, s'il vous plaît. Elle fait partie de la brigade, je parlerai avec elle.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레스키가 등장합니다. 부패한 경찰 아레스키가 마약상들의 습격으로 샤라스가 당했다고 입을 맞추면 풀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Comme tu vois. On t'a chopé avec son arme. Son sang sur tes fringues. Regarde pas comme ça. J'ai pas été sympa moi avec toi. Tueur de flic. 리노는 달랐습니다. 리노는 해냈습니다. 리노 nous a tous bernés, boss. 10 flics sur carreau, pas un pour l'arrêter. Vous étiez où, vous deux? On va pouvoir faire passer deux fois plus de cargaison. Sans charas, c'est open bar. Tu vas trop loin. 리노가 줄리아를 찾아갔고 아레스키가 샤라스를 죽였다고 말하지만
리노와 연인 관계였던 줄리아 역시 리노를 믿지 못했고 아레스키의 말을 믿었습니다. 정비소를 빠져나온 리노가 동생 캉탱을 구하러 갔는데 또다시 잡히고 맙니다. 마약범들이 리노를 경찰에게 선물로 넘기고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동료 경찰이 리노의 말을 확인시켜 주자 경찰국장을 설득해 보려 합니다. 이제는 리노가 샤라스의 진짜 차를 찾아 증거로 제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리노와 캉탱이 차량을 숨겨두었다는 시골 농장을 찾았습니다. C'est pour ça qu'il m'a fait venir. Et putain, on peut en acheter 10,000 des caisses avec. 철부지 캉탱. 여기까지 찾아온 부패 경찰의 총에 캉탱이 맞았고. Dis-moi où elle est. 리노는 총알 없는 총으로 경찰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리노가 이번에도 경찰을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피자국을 따라 이동해 보니 캉탱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철부지 동생이 마지막으로 형에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조리 줄리아. Putain, je l'ai. Personne la croit, t'es tout seul, Lino. Il t'a laissé un petit souvenir, tu veux savoir ce que c'est? C'est une voiture avec la balle de ton flingue à l'intérieur. 차를 태웠다고 확신하자 증거를 들려줍니다. 줄리아가 국장을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Et moi je pourrais plus rien faire pour vous. Quand Lino reviendra avec la voiture, vous pourrez pas dire vous saviez pas. 리노가 아레스키와 싸우기에 마지막으로 차를 튜닝합니다. Sûr qu'il va se monter là. Muzun 생각에서인지 리노는 지난번 그 주유소를 또 찾았습니다. Il a été repéré à une station service. Il vient de s'engager sur la T60. Il arrive sur vous. On ferme le barrage. 아레스키는 도로를 봉쇄하고 추격주를 리노에게 붙입니다. 이번엔 리노가 경찰차를 맹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트렁크를 드러내더니 갈고리로 경찰차를 앞에 걸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찰차를 몸빵으로 세운 리노는 아레스키의 방어벽을 시원하게 뚫어냅니다. 국장이 아레스키의 차를 수배하곤 멈추라고 무전을 보내는 사이에 줄리아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RSK가 이젠 경찰까지 날려버립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RSK와 지키려는 리노. 아레스키의 차가 옆으로 넘어진 걸 확인하고 줄리아에게 다가갑니다. 리노가 불타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은 차를 열심히 몰더니 경찰 정비소로 들어왔습니다. 영화 내내 추격전이 펼쳐지는 건 아니었지만 짧고 굵게 펼쳐진 자동차 추격씬은 근래 본 영화 중 가장 박진감이 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